미친년, 내가 너 되게 못 살아. 아, 왜 아침부터 때리고 난리야. 너 어제 뭔 짓을 했는지 기억나? 내가 뭐 했는데. 나 어제 영화 보고 클럽에 가고 내가 클럽에서 춤을 췄지. 너 어제 그 잘생긴 총각 사장이 집에 데려다 줬어. 진짜? 근데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알아? 뭐 했는데? 혹시 토 했어? 차라리 토를 하지. 때렸어? 차라리 한 대 패지. 그럼 내가 도대체 뭐 했는데? 어머! 아니 근데 가만 있어봐. 우리 봉수님 회사 사장님이시죠? 엄마! 엄마 이 인간 이게 진짜 재수없다! 얘가요. 나 뭐 배운 게 있어서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술을 많이 했나 봐요. 얘 좀 과하게 빠졌습니다. 야! 엄마! 얘 게이야! 야! 너 이제 네가 게이라는 사실을 로그아웃 해버려! 야, 무슨 로그아웃이야? 로그인이지. 아우, 창피해. 그만해. 야, 너 씨, 너 굽다는데 자꾸 찝쩍거리면 씨, 내가 진짜 죽여. 아유, 누굴 또 죽여. 자, 방으로 가자. 그래. 야! 너 자꾸 그 굽다 엉덩이 그거 막 구고 그러지 마! 그리고 너 굽다 엉덩이 만지면 내가 네 엉덩이를 내가 그냥 네 몸에서 그냥 싹 없애버릴 거야. 뭘 없애 또. 엄마! 이게 진짜 재수없단 말이야. 나 씨, 나 이 인간 이거 강냉이 이거 싹 다 타고 나 그냥 장렬하게 백수로 돌아갈래. 돌아가자. 방으로 들어가라. 자, 하나. 들어가, 우리! 네. 시집 가는 건 이미 물 건너갔고 회사 안 잘리게 싹싹 빌어야지. 아이고, 간신보살. 내가 부처님하고 요새 대면대면 했더니 이런 일이. 아이고, 정말. 염치와 체면으로 얼룩진 내 인생에 빵꾸가 났다. 알코올 분해 효소는 그날 간에도 효소와 손잡고 휴가를 떠났었나 보다. 난 어젯밤 미쳤었다. 저복 입고 머리 풀고 멍석 깔고 사장 집에 가서 첩고 대지에 있냐나? 싹싹 빌어!